지난 그 5일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진동이 발생했던 강변 테크노마트 대피 명령이 해제돼서 영업은 재개됐다고 하지만은요, 아직도 건물에 있는 분들 그리고 손님들 발길 뜸하더갑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테크노마트가 점검을 마치고 어제 재개장했습니다. 건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현수막을 붙이는 등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자, 이 상인들도 아침 일찍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 데다가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잘 됐으면 일단 좋겠어요. 네, 오전 10시 셔터는 올라갔지만 매장은 썰렁합니다. 아예 문을 열지 않은 매장도 있어요. 아이고. 아, 그리고요, 불안해도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사무동 직원들 또 조마조마하죠. 네, 높은 층인데 또. 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솔직히 불안한 마음 안고 왔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2곳에 진동감지기를 설치해서 원인 규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참사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